있죠? 뭐 늘상 저 없을 때만 재밌는 일이 많이 발생하죠. 네. 선생이 들어오면은 항상 표정이 무겁게 바뀌고요. 제목 쫓고 돌아서면은 대부분 표정이 삐져 있는 표정이에요. 제가 이거 이론을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전달하는 입장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공부하고 있을 때가 좋을 때예요. 이게 나중에 시험 끝나죠. 그러면 갈 데가 없어요. 갑자기 이 시간에. 에? 지금이야 10시까지 학원에 가야 된다고 막 서두르고 그러잖아요. 10월 31일 날이 시험이잖아요. 에, 끝나고 11월 2일이 월요일 거라고요. 월요일 날 되면은 습관적으로 가야 되는데 하면 끝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 안 그럴 것 같아요? 시험이 끝나면요. 그 후유증이 한 달은 가요. 한 달은. 시험 끝나자마자 어쨌든 됐든 안 됐든 간에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제 반사적으로 늘상 했던 일에 그죠 반응을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시험이 끝나니까 선이 하나 뚝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갑자기 이동할 때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고 있을 때가 그나마 그죠. 지금 보면 그런 분도 있어요. 공부하러 나가는 거니까. 집에서 그 시간에 대한 자유를 얻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떤 분은 오셔가지고 1시간에서 2시간만 수업을 들어요. 그리고 사라져요. 그리고 뭔가 볼 일은 따로 있으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매주 반복이 돼요. 보면은 끝까지 수업을 듣고 움직이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 정말이 매번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수업 중간에 빠져나갈 때 있죠? 그렇게 유연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공부할 때 뭐 물어보거나 그러면은 상당히 동작이 느리거나 뭐 이런데 여기서 잠깐 돌아선 사이에 보면은 저기 그때 꼬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벌써 문이 닫히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다음에는 등장하고. 그 예전에 그 주부들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시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데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애들 봐주고 이거 다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나가서 그거라도 따라 이렇게 내버렸으니까 자유를 얻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여지없이 자유를 만끽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시험이 다가오면은 스트레스로 다가오죠. 되긴 되겠고 열심히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시간 아이건 금방 하는 거예요. 시간은 지금 뭐 나중에 아마 이렇게 해서 공부하신 게 기억에 남을 거예요. 그때 이렇게 모여서 근데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면. 그죠? 아무래도 안 된 쪽에서는 연락하기가 좀 그럴 거 아니에요. 만나면 대화가 좀 그럴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은 안 하다요. 안 하다는데 금방 피부로 와닿을 거예요. 피부로. 그래서 왜 그때 학교론 선생이 그렇게 공부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있으면 피부로 느껴지실 거예요. 아직 모의고사 안 보셨죠? 예, 모의고사 성적이 나오면 예,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면은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여기다 붙여야 돼요. 해간 성적을 여기다 붙여야 돼요. 붙여가지고 암흑에 그래가지고 그죠? 예. 그래서 붙여야지 자극도 좀 되고 그렇고 그거를 촬영해서 집으로 보내주든가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금방 간다니까요. 여기 별표하는 애들은 일단 기억해야 돼요. 그죠? 예, 시험상에서는 직접 개입하고 간접 개입 있죠. 예, 이거를 구분하는 문제를 출제로 해요. 그죠? 예. 그러면 일단 시장에 개입할 때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방법이 있죠. 대표적인 방법이 뭐 있어요? 응? 직접 개입하는 방법. 그게 이제 거기 적은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입에서 대답이 축축축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직접 개입이라는 건요. 정부가 어디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예, 시장이 들어와서 정부가 수요자 있죠. 수요자 및 공급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도 부동산 매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매입할 수 있는 거예요. 부동산을 매입해서 싸게 임대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은 정부가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위해서 대규모의 택지를 조성해서 분양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현행 법상에서는 수도권에서 대규모의 택지를 조성해서 분양할 수 있는 건 정부밖에 없어요.
그죠? 민간에서는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직접 개입에 따른 정책 수단 있죠? 예, 수단이 이런 게 있다고 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공공 토지 비축 제도 있죠? 그죠? 예. 공공 토지 비축 제도의 또 다른 표현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이게 토지 은행 제도. 그죠? 또는 토지 비축 제도 이렇게도 쓰기도 해요. 그다음에 공영 개발 있죠? 공영 개발 사업은 이거는 토지를 뭐 하는 방식이에요? 수용하는 방식. 토지를 매수하는 방식이니까. 그다음에 공공 투자 사업이 있죠? 수익 구조적인 구조는 크진 않은데 정부에 의해서만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도로를 개설해야 되거나 특정한 시설을 공급하거나 그다음에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 일단 공이 들어가면 무슨 개입에 해당이 된다. 직접 개입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시험에는 간단하게 나와요. 구별할 때.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간접적인 개입 방법이라면 틀리겠죠. 무슨 개입이에요? 직접 개입. 뭐 이렇게도 바꿔서 주기도 해요. 그 다음에 간접 개입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정부가 시장기구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시장 참여자들의 경제적인 동기를 조정하는 거죠. 이 경제적 동기라는 게 뭐냐면 시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뭐를 얻기 위해서 들어와요? 이윤을. 예, 이 이윤에 건드리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요 수단에 들어가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예를 들어서 각종 부담금이 있죠. 이걸 부과하는 경우죠.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게 개발 부담금이 있죠. 또는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 이런 거 아시죠? 예, 그런 거 이제 부과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각종 뭐를 부과할 수 있어요? 세금을. 그래서 세금 중에서는 근래 보게 되면 보유세 아시죠? 보유세 얘기했을 때 국세는 종부세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는 예, 재산세. 이게 작년에 시험에도 나온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각종 금융제도 있죠. 그러니까 대출을 뭐 하는 거예요? 예, 규제하거나. 그 다음에 대부 비율 있죠. 예,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거를 얘기하죠. 이게 이제 간접 개입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물어보니까 이제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토지용 규제라고도 있어요. 예, 토지용 규제를 한다는 것은요, 이 개별적인 토지 이용 행위를 사회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법적 또는 행정적인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 이거예요. 예, 지역지구제 또는 건축규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특히 지역지구제를 통해서 시장에서 발생하는 부의 외부효과 문제 있죠. 예, 이거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토지용을 규제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공법 배우시죠? 예, 공법이 다 행위 규제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우리나라 전체 국토 공간을 종별로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공간을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떤 용도만 들어설 수 있고 이렇게 규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정부가 개입하면요. 시장에서 발생하는 재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는 없단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혹시 질문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한 이후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때 개입해야 된다면 틀리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을 해서도 정부의 실패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안될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해마다 지금 발생되고 있는 최저임금제 있죠. 그 문제를 노사 간의 양쪽에 맡겨놓으면은 절대로 타협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개입을 했을 때 정부가 개입해서 강제적으로 조정을 해요. 그러면 양쪽 다 불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금액에 대해서. 지금 최저임금제가 불과 한 2년 사이에 많이 올랐어요. 지금 뭐 8,600원대로 올라갔는데 그 8,600원 받아가지고 그 일주일에 하루에 8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5일 근무하게 되면 40시간이잖아요.
한 달 풀로 일하면은 약 한 179만 원 정도 소득이.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79만 원, 180만 원 받아갖고는 생활이 어렵죠.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젊은 20대 같으면은 집에서 사는 게 아니고 나와서 산다고 그랬을 때 방세 내고 나고 자기 생활비 쓰고 나면은 생활 유지가 어렵죠. 근데 그게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비전이 없잖아요. 미래가. 계속 나이 먹어도 그 금액을 받고 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그 또 지급해야 되는 그죠? 경영자측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그 부담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조금 서로가 양보를 조금 하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아직도 제가 볼 때는 만 원 대기는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죠? 8,690원에서. 그래서 어쨌든 날에. 자,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요. 오히려 사회적 후생 손실을 유발하는 게 정부의 실패라는 거예요. 거기 박스에 나와 있죠. 예. 그리고 그 밑에 가면 부동산 거래 신고 있죠. 예. 그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요게 개정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행일이 이달 21일이에요. 예, 이달 21일부터는 거래 신고에 관한 게 거래 계약의 체결일부터 며칠 이내, 예, 30일 이내. 그리고 요 거래 신고에 관한 부분이 있잖아요. 요게 이제 그 투기적인 거래가 있느냐에서 이제 거래 내역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예, 요게 이제 국토교통부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기관도 그 실태를 조사할 수 있게끔 법이 개정이 돼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은 시장 실패 원인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도 별표 하나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시장 실패라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시장 기구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걸 뭐라고 그런다? 시장 실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 거기 나와 있는 대로요. 의의가 이제 주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은요. 시장 실패의 원인이라고 있죠. 예. 거기에 별표 하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시장 실패 의의는 내용을 좀 많이 넣어드린 거예요. 이런 게 시장 실패라는 부분에 있을 때.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완전 경쟁 시장이 있죠.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시장 실패가 발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완전 경쟁 시장에는 외부 효과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원래 있어요. 있는데 없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예, 그게 왜냐하면 존재하게 되면 시장 실패가 발생할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원 배분이 왜곡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공공재나 외부 효과의 문제는 없다라는 가정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그런 얘기도 되는 거예요. 완전 경쟁 시장 안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때, 자, 만약에 시장에서요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의 개입은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면 개입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시장 실패 문제는 효율성 문제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죠? 형평성의 문제는 시장 기구를 통해서는 해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시장 실패의 원인을 얘기할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원인이 뭐 있었어요? 시장 실패 원인. 응? 시장 실패 보니. 자, 이게 이제 3월이 되면 말이죠. 예, 이게 분단별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여기서부터. 어? 여러분들이 안 물어보니까 제가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도대체 제가 어디까지 이해가 되고 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표정만 우아한 표정으로 있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불완전 경쟁에 따른 무슨 문제가 있어요? 예, 독점 등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이게 독점이 있고 독과점이 있잖아요. 독점이라는 거는 생산자가 하나일 때 얘기고요. 독과점이라는 거는 과점이라고 아시죠? 과점 시장. 생산자의 수가 소수잖아요. 그죠? 그 소수의 기업이 가격을 담합했을 때 나타나는 게 독과점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동통신 시장 있죠? 예, 걔네들이 가격 담합을 하잖아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수시로 부과받는 거예요. 그죠? 불완전 경쟁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비용 체감 산업의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드린 거죠. 공공재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다. 외부 효과 문제가 있다. 자, 여기를 이제 강의해드릴 때요. 제목을 이렇게 다섯 개 적어줬죠. 그러니까 여기 하얀색으로 쓰여진 애들은 제목만 나오는 거예요. 제목만. 그러니까 문제가 출제가 될 때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에 시장 실패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 경쟁이라 하면 틀리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여기다가 노란색을 해준 거는 얘네는 단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오지선다로. 별도의 문제로. 그래서 작년에 얘가 나온 거예요. 공공재가. 공공재가 지금 별도의 오지선다로 나온 게 세 번째 나온 거예요. 세 번째. 그러니까 경제학의 논리에서는 시장 실패 원인에는 얘가 더 중시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경제학자들은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걸 싫어해요. 정부가 개입을 하면서 오히려 정부의 실패가 발생하고 어떤 시장이 있을 때 사회적 후생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입을 반대하는데 그 사람들이 허용하는 거, 인정하는 거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공공재예요. 공공재는 시장 기능을 통해서는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개입을 했을 때만, 정부가 개입을 했을 때만 이게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게 이거예요. 근데 부동산학적인 관점에서는 공공재보다는 얘가 더 중요해요. 뭐가? 외부 효과가. 그러니까 이쪽에서 10번 문제가 나왔으면 얘가 7번 나오고 얘가 3번.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토대로 해서 정리할 수 있으시면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다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점점 가다 보면요. 그 공공경제학의 논리에 따라서 이게 공공재도 이게 지방공공재가 있고 다 틀려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지자체별로도요. 공공재 공급에 신경을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A시하고 B시하고 이게 접해 있는데 B시가 공공재 공급이 아주 잘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거주하기에 상당히 괜찮은 환경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A시에 있는 인구가 어느 쪽으로 B시로 이렇게 주거 이동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B시에 대한 어떤 기능과 서비스는 훨씬 커지고 다양해지는데 A시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니까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까지 나올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어쨌든 요즘은 사회적 후생 손실 뭐 이런 얘기도 지문에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영역이 조금은 넓어지지 않고 있느냐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얘네들은 내용만 조금 아시면 돼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불완전 경쟁이죠. 거기 보면 독점 기업이 있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소하게 생산해서 이러한 과소 생산이 사회적 후생 손실을 초래하게 되더라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독점이라는 것은요 생산자가 하나죠. 그러니까 그 생산자가 이윤을 독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독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이윤을 독식한 독점이니까 독식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얘네들이 이윤을 독점하는 사이에서 더 큰 이윤을 얻기 위해서 시장에서 필요한 양보다 적은 양을 생산해서 공급을 해요. 그러면은 적은 양이 생산이 되니까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하죠. 과소 생산에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하겠죠. 그러면은 국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져요. 이전보다 지급해야 되는 뭐는? 대가는 커지죠. 필요한 양보다는 적은 양이 생산이 되니까. 그래서 발생하는 게 불완전 경쟁에 따른. 그래서 독점의 문제가 나오면은 무슨 생산의 문제가 있다. 예, 과소 생산의 문제가 있다라고. 이건 이제 그래프로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뭐 시험에 안 나오니까 용어상에서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어요. 기업이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생산시설의 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장기적인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을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특정한 산업을 시장에서 독점적인 형태를 갖추게 되는 이유도 돼요. 이게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규모의 경제라고 배우셨죠. 규모의 경제라는 건요. 장기적으로 생산이 증가할수록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것을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를 해요. 이 평균 비용의 성격은요, 그냥 간단하게 단위당 생산 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비가 발생하겠죠. 요 생산비 안에는 고정비용이라는 것도 있고 가변비용이라는 것도 그래요. 그죠?
고정비용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공장에서 생산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전기세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이건 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가변 비용은 뭐냐면 생산을 하기 위해서 직원을 고용을 하잖아요. 고용한 직원이 많을수록 급여가 더 많이 나가겠죠. 그죠? 생산을 많이 할수록 원재료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건 가변 비용이라고 그래요. 그냥 통칭해서 총 생산비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품을 생산할 때 총 생산비가 한 1,000원 들어가요. 근데 하나를 생산하면 제품 하나를 생산하기 위한 평균 단가가 얼마겠어요? 1,000원이잖아요. 근데 10개를 생산하면 100원, 100개 생산하면 10원이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생산량을 증가시킬수록 제품 하나를 만들기 위한 단위당 생산 원가가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기존에 먼저 시장에 진입한 기업들 있죠. 걔네들은 이미 무슨 비용을 다 지출한 거예요. 고정비용 다 지출한 거예요. 그래서 공장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수도권에서 이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를 타고요. 남쪽에 저쪽에 여수까지 가려고 그러면 고속버스 요금이 한 3만 5천원 뭐 그 정도 때가 된다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미 뭐가 다 깔려 있는 거예요. 도로가 다 깔려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출해서 만약에 그런 고속버스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도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걔들도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1인당 그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요금을 받으려고 그러면 기존의 기업처럼 3만 얼마씩 못 받을 거예요. 그죠? 비용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많은 비용을 청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시장에서 경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시장에 먼저 진입한 기업은 이미 생산량이 늘어나서 대량 생산 체계가 구축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당 얼마에 팔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100원에 팔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경쟁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얘네는 생산량을 갑자기 확 늘려요. 늘리면은 단가가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후발 기업은 이 가격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얘가 자연스럽게 무슨 형태가? 독점 형태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필요한 양보다 많은 양이 생산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과대 생산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예전에 보면요. 그 규모의 경제에 대한 부분에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규모의 경제가 산업을 독점하는 경향을 가져오게 된다고 그러죠. 이걸 우리가 자연 독점 산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이게 발생을 하게 되면 시장에는 공급자가 하나밖에 안 남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은 국가 기관 산업이 있죠. 철도라든가 또는 상수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초기 비용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민간 기업이 할 수 없으니까 누가? 공기업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공기업이 어느 정도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그거를 민간으로 넘겨줘야 되는데 그게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민간으로 넘어가게 되면 경쟁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면서 가격이라는 것이 오를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물 같은 경우도 싸게 쓰고 있는 거예요. 전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전에 저기 수자원공사 있죠. 그 민영화시키겠다는 게 몇 년 전에 추진됐던 적이 있어요. 그게 만약에 민영화가 돼가지고 시장경제체제로 돌아서게 되면은 우리는 물을 마음대로 못 쓰죠. 물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서열순으로 쓰는 거죠. 물 하나 받아가지고 그죠?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그죠? 물 그냥 버릴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경기의 주체들 간에 비효율적인 정보의 배분이라고 해놨죠. 이 비대칭성이라는 게 뭐냐면 정보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두 사람이 있다 그러면 A에 비해서 B의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때. 그죠? 예. 그래서 나타나는 게 정보의 비대칭성이고요. 이게 제일 잘 나타난 시장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중고 자동차 시장이에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중고차 살 때 참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차량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만 이 겉모습이라든가 본넷을 열어보더라도 그 안에 엔진 이거 보더라도 뭐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꼭 차를 살 때는 아는 사람 차를 사거나 또 아니면 차를 잘 아는 사람을 같이 대동해서 사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정보의 불안정성 때문에 비대칭성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라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죠? 진짜 필요한 거를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가 부족해서 그래요? 정보가.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여기도 한번 설명해 드렸죠. 만약에
40대 남자 있죠. 예, 이 남자에 대한 예를 들어서 암 보험 상품이 하나 출시됐어요. 생보사에서 출시가 됐는데 A가 있고 B가 있어요. 둘 다 40대예요. 40대인데 A는 1년에 365일 있죠. 운동하고 다니는 사람이야. 헬스 다니면서. 그리고 주기적으로 뭐도 먹고 약도 먹고. 그죠? 여기 있는 B는 1년에 360일 있죠. 음주 가무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죠? 두 사람이 대비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험 상품을 판매를 할 때 보험료가 책정이 될 거 아니에요. 보험료가 책정이 돼. 만약에 보험료가 한 30만 원이라고 가정하자고요. 이 사람은 보험사에다 얘기를 해요. 나는 일생을 운동에만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암이 발병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나에게 30만 원을 내라는 것은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깎아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보험사에서 깎아줘요 안 깎아줘요? 어? 안 깎아주죠. 못 깎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전국에 1,000명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실생활을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1,000명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보험조사원이. 그러면 그 비용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360일 동안 음주가무를 즐긴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주는 거죠.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침묵을 지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에게 보험료 깎아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가입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보험에서는 역선택이 되는 거예요. 여기를 선택하지 못하고 여기가. 그러니까 정보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보험에 일단 가입을 했으니까 내가 이제 음주가무를 즐기다가 암이 발병하더라도 치료비는 누가 대준다? 보험사가 대주니까. 360일을 365일로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늘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도덕적 해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회사도 장치를 걸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입받으려고 그러면 최근에 5년 동안 암이나 이런 것에 대한 뭐 진단을 받아서 소견이 나온 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하고 난 다음에 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해야지만 보험료를 지급한다든가 이런 장치를 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화재보험에 가입하잖아요. 화재보험에 가입을 해서 불이 나죠. 그러면 보험료가 지급이 될 거 아니에요. 지급이 될 때는 항상 중고 가격으로 주는 거예요. 중고 가격. 신축으로 안 준다고요. 감가상각이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신축으로 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건물주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식에게 알려줄 거 아니에요. 야 극비정보야. 한 20년 지나면 불 한번 내. 그러면 새로 지을 수 있어. 이런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중고 가격으로 주니까는 100% 보장해 주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최소한 건물주들도 화재보험에 가입한 다음에 최소한의 경비 인원을 두고 외부로부터 화재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될 의무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뭐가 부족해서 예, 정보가 부족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정보가 부족하면요. 시장에서 자유로운 거래가 잘 안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하죠. 부족한 양이 거래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시장 실패 원인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 201페이지에 가면은 공공재라고 있어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정리해 보는 거죠. 자, 공공재의 개념을 보시면요. 어떤 경제 주체에서 이 생산이 이루어지면요. 집단 구성원 모두에게 소비 혜택이 공유될 수 있는 재화 있죠. 혹은 서비스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공공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이제 재화 또는 서비스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회 간접 자본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상하수도, 도로, 전기 등에 대한 공공재를 우리가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그래요. SOC라고 해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그 소셜 오버헤드 캐피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그러죠. 사회 간접 자본 사업은요. 투자 금액은 무지장히 큰데 이거를 회수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리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여기도 만약에 이 도시가 조성이 될 때 여기 기반시설이 설치가 됐을 거라고요. 상하수도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전기 이런 시설이 설치가 됐겠죠. 그럼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돈을 회수할 때 뭐로 회수하겠어요? 전기로 부과한 것 있죠. 상하수도 부과한 것 있잖아요. 그걸로 회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공급하기가 좀 어려웠단 얘기죠. 근데 요즘은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얘네들을 먼저 공급하기도 해요.
요즘은. 그런 추세라고도 또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근래에는 그래서 사회 간접 자본도 민영화되는 추세라고 그러죠. 그래서 영종대교라든가 서울 외곽순환도로의 일부 구간이 있죠. 그게 이제 민간 자본이 유치가 돼서 거기를 건설한 거예요. 그러면 그 구간은 사용료가 비싸죠. 그렇죠? 예,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가면은 공공재라고 돼 있죠. 치안이나 소방이나 국방이나 교육 등에 대한 공공재 있죠. 예, 이런 것들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비록 많은 비용이 들어도 사회 간접 자본과는 달리 민영화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국방하고 치안 서비스예요. 거기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지만 거기를 통해서 이윤은 창출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국방하고 치안 서비스를 대표적인 순수 공공재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를. 그래서 이 공공재의 성격을 보게 되면요. 얘가 비경합성과 뭐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성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경합, 이게 여기서 얘가 꼭 들어가야 돼요. 뭐가? 예, 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비경합성이라는 것은요. 공공재는 일단 시장에서 생산해서 공급하면요. 이 소비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소비가? 공동 소비가. 그러니까 소비할 때 있을 때 경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게 그래서 우리가 국방하고 치안 서비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토에 들어서는 순간에 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경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예, 경쟁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동 소비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뭐가 발생하냐면요. 무임 승차자 문제가 발생해요. 이거를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죠? 공공재 있죠? 예, 이 공공재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이 소비로부터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다? 무임 승차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소비의 선호를 조사하면요. 항상, 예, 적은 양만 조사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부담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대신에 비용의 부담을 지지 않더라도 나를 이 소비로부터는 배제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무임 승차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해 구하기 전에 얘기했죠. 지금 이제 우리가 아직은 뭐 겨울인데 좀 이따가 여름이 되면은 에어컨이 필요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학원에 에어컨이 없어요. 근데 에어컨 하나 설치하려면 하면 200 들어간대요. 근데 여기 10명의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학원에서 100만 원 부담하고 여러분들이 10만 원씩 부담해가지고 에어컨 하나 설치를 할까 생각 중인데 에어컨이 있는 게 필요할까요? 없는 게 필요할까? 없어도 되나요? 라고 소비 선호를 조사할 수 있잖아요. 선호를 조사했더니 갈라지는 거예요. 4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꼭 있어야 된다. 나는 더위를 이겨낼 수가 없다. 근데 6명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원래 체질이 더위를 안 타가지고 우리 집은 뭐 우리 집에 에어컨 없는 지가 벌써 수십 년 됐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면은 선호도를 조사해 봤더니 적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에어컨은 설치가 어렵잖아요. 근데 날이 더워지잖아요. 그럼 견디기 힘든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25만 원씩 낼 테니까 에어컨 설치합시다. 설치해요. 설치해서 에어컨 바람이 쫙 펼칠 거 아니에요. 이때 요 6명에게만 에어컨 바람이 못 세게 하는 방법이 있다 없다. 아, 그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랩으로 감싸지 않고서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기구를 통해서 선호를 조사하면 항상 적은 양만 조사가 돼요. 그러니까 시장기구를 통해 생산하면 항상 무슨 생산에 문제가 있다. 과소 생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세 번 나왔는데요. 세 번 중에 두 번은 여기서 답을 준 거예요. 이게 과소 생산에 문제가 있는데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생산이 된다. 또는 과대 생산된다. 이렇게 틀리게 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작년에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문제는 공공재는 대부분 비내구재라고 그런 거예요. 비내구재. 그거 설명해 드린 거 기억 안 나시죠? 재화를 보면 내구재가 있고 비내구재가 있어요. 비내구재라는 건요, 다른 말로 단용재라고 그래요. 한 번 사용하면 효용이 없어진 애들이 있죠. 네, 걔네들을 비내구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 하나 사죠? 네. 포장을 개봉해서 물을 하나 뒤집어 놓고 먹으면 효용이 떨어지잖아요. 그게 비내구재예요.
내구재는 효용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재화를 우리가 내구재라고 그래요. 아까 여러분들이 사회 간접 자본 시설 얘기했었죠.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시설이 다 내구재라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시장을 통해서는 과소 생산의 문제가 있는데, 그죠? 근데 결국은 누가? 정부가 세금을 걷어갖고 그냥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어차피 공급하면 다 소비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작년에 틀린 질문은 뭐였냐면 이 대부분 비내구재이기 때문에 정부만 생산비용을 부담한다 이렇게 줘서 틀리게 준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대부분 내구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공재의 공급은 정부에서만 공급되지는 않고요. 민간에서도 공급은 될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대부분 정부에서 공급되는 경우가 많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공공재 특성에 보면 비경합성이 있고 뒤에 가게 되면 비배제성의 논리가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 디귿에 가시게 되면은 공공재가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서 배분되면 공공재에 대한 개인의 수요가 많은 사람에게는 가격이 높아지고 개인의 수요가 작은 사람에게는 가격이 낮게 결정이 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선호도가 있더라도 그 선호도에 대해서 제대로 표시를 안 하는 거죠. 자기가 그 비용 부담을 적게 가져가려고. 그렇더라도 소비로부터는 배제시킬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시장 전체에서 나타나는 공공재의 수요는 시장의 실제 필요량보다 매우 적게 나타나고요. 이런 수요를 믿고 공급을 하게 되면 항상 적은 양만 공급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족한 양은 누구를 통해서? 정부를 통해서 공급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공재는요. 마지막에 보면은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근데 공공재가 공급되는 과정에서 항상 정의 외부 효과만 유발하진 않아요. 부의 외부 효과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통칭해서 예,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여러분 시험에서도 그냥 이렇게만 나온 거예요. 일부 교과서를 보면 정의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렇게 쓰지는 않아요. 예,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한 시설이 있잖아요. 그죠? 아, 우리가 뭐 철도라든가 뭐 도로 다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살고 있는 집 옆에 그게 열리면은 그 소음에 의한 피해가 이루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왜 원전 같은 거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그게 내가 살고 있는 주거지 인근에 있으면 지역 주민들은 정서적으로 불안해 한다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공공재 의미를 좀 아시겠어요? 에? 누가 공공재 물어보면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에?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바깥 양반 들어오시면은 앉아봐. 공공재가 뭔지 알아? 라고 물어봐갖고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 어이없다는 표정이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쉽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자꾸 해봐야 돼요. 그 이제 표현이 익숙해지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자, 외부 효과에 대한 거는요. 얘도 알아야 돼요. 모두. 이것도 시험에 나는 거예요. 외부 효과의 의의 있죠? 예, 거기 202페이지에 보면 외부 효과라고 있어요, 없어요? 자,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 있죠? 그 경제 활동이라는 게 생산 또는 소비 활동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요. 거래 쌍방이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이익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이에 대한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경우를 뭐라고 그래요? 외부 효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외부라는 표현은요, 시장 기구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장 가격에 반영을 해줘야 안 해줘요. 이 효과가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이게 외부 효과라는 게요, 생산 과정에 있을 때 정과 부의 외부 효과가 있고요. 이게 소비 과정에 있어서도 정과 부의 외부 효과가 있어요. 그죠? 자, 요즘 같이 이런 바이러스 있죠? 예. 네. 예를 들어서 그런 이제 독감 등으로 피하기 위해서 A가 독감 예방 접종을 했어요. 그죠? 예방, 요즘 예방 한 5만원 하나요? 한 10만원 해요? 5만원 해요? 4만원, 5만원? 아, 그래서 금액이 마음에 안 들었군요. 그래서 5만원 했을 때 대답을 안 한 거군요. 아,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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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5만원 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뭐 4만 5천원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냥 묶어서 5만원 이런 얘기죠. 그러면 A라는 사람이 5만원에 독감 예방접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시장에서? 의료시장에서 정한 가격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5만 원을 주고 예방접종을 맞음으로써 이 사람은 독감에 걸릴 가능성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자기 건강을 위해서 맞은 건데 이를 통해서 이 사람의 가족이라든가 지인들에게 이 독감을 전염시킬 가능성이 어떻게 돼요?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전혀 의도치 않은 뭐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혜택을. 그렇잖아요. 이 혜택에 대해서는 이 가격에 반영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는 거죠. 이 의료시장을 벗어나서 발생하는 효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효과라고 그러는 거예요. 외부 효과라고. 그러면 A라는 사람은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내가 예방접종을 받음으로써 니들이 나로 인해서 독감이 전염될 가능성이 낮아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인당 2,000원씩 내라 그러면 줘야 안 줘요. 이걸 그냥 뭐 어디로 끌려갈 거야 막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외부라는 표현은 어디를 통하지 않고 시장기구를 통하지. 그러니까 시장가격에는 반영이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야.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는 대부분 적은 양이 생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과소 생산에 문제가 있겠죠. 근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는 무슨 생산이? 과대 생산이. 소비했을 때 부의 효과에 가장 대표적인 게 흡연이에요. 흡연. 그죠? 근데 그 흡연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흡연을 함으로써 주변이 간접 흡연에 대한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예, 피해를 볼 수 있죠. 근데 담배 가격에는요, 이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치료비가 반영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소비 차원에서의 정과 부의 효과 뭐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주로 물어보는 게 생산 과정에서 이제 주로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옆에 그 보시면은 정의 외부 효과라고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일단 그 203페이지에 보시면 맨 상단에 외부 효과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디에서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대요. 예,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시험에 나온 거예요. 거기까지는 예, 그렇게 보시면 돼 있고.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 잠깐 또 쉬어야겠군요. 정의 외부 효과에서부터 이어서 하시죠.